혹시 농구 슈팅을 10개라도 연속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? 일반 성인 남성들도요, 농구를 안 하시던 분들은요, 일단 농구 슈팅 100개를요, 할 수가 없습니다. 너무 힘들어서. 그리고 행여나 누가 억지로 시켜서 했다고 하더라도요, 마치 웨이트 트레이닝 한 것 정도로 뻐근한 게 100개입니다, 100개. 근데 이 선수가 특히 훈련이 세기로 유명한 이 강팀, 4-5시간씩 정말 지옥 훈련을 합니다. 그런 팀 훈련을 한 후에 매일같이 혼자 체육관에 남아서 추가로 500개 슈팅을 하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. 노력의 궁극의 경지죠. 이 이야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냐면요. 내가 뭔가 하나 잘하려면 저 신준수 선수처럼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. 감동도 느끼고 공감했어요.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, 일단 신준수 선수처럼 노력을 하면 최소한 굉장히 못하는 선수가 되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실제 슬램덩크에서도 이 선수가 훌륭한 슈터입니다. 근데 이런 노력에 대한 얘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작 어떻게 노력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잘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노력의 양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노력의 질에 대한 이야기는 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.